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우리 오늘은 관계대명사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건데요.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관계대명사 이 단어 꼭 듣게 되죠. 그리고 영어 문법 중에 가장 어렵다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말해야 할때 말은 잘 못하세요. 이게 써 있는 걸 그냥 해석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문법이다라는 걸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 우리가 이걸 회화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이 용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선행사니 주격관계대명사니 이 말들이 너무 쓸데없이 괜히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런 용어, 머리 아픈 거 전혀 몰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관계대명사에서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계대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두 단문을 붙여 말할 때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하게 된다. 결국 두 문장, 두 개의 정보를 가진 문장을 붙여 말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연습할 대표 문장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장 두 개예요. 첫 번째는 Do you know who took my bag? 두 번째는 Do you know the man who took my bag? 이 중에 두 번째 문장이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는데요. 먼저 이 관계대명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의 뜻은 이거죠. 저기 누가 제 가방 가져갔는지 아세요? 저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요. 제가 콘서트에서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가방을 놓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관리하는 직원 누가 갖고 갔나? 아니면 누구 딴 사람이 갖고 갔나?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누가 제 가방 가져갔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문장을 잘 보면요. 두 개의 정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기 아세요? 당신은 아세요잖아요. 그래서 Do you know? Do you know?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누가 내 가방을 가져갔는지. 이게 또두 번째 정보예요. 이 문장을 말할 때 Who took my ba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문장 하나만 말할 때 누가 내 가방을 가져갔지? Who took my bag? Who took my bag? 그리고 이 문장을 한 번에 말할 때는 합치면 되세요. Do you know who took my bag? 그런데 이때는 구체적인 단어가 없어요. 이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뭐 남잔지, 여잔지, 직원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내 가방을 가지고 간것 같아요. 저 멀리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 가방을 가져간 그 남자 아세요? 그 남자. 이런 구체적인 단어가 있을 땐 그냥 Do you know가 아니라 그 남자 아세요?처럼 물어보기 때문에 Do you know the man? Do you know the man? 여기까지 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잔데 누구냐면 who. Who가 누구냐면처럼 이제 덧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The man, 그 남자예요. Who, 누구냐면 내 가방을 가져간. 하고 문장 또 그대로 붙여 말하게 돼요. 그래서 Who took my bag? The man who took my bag.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이런 감각을 느끼면서 말을 해볼게요. Do you know the man who took my bag? 그 남자 아세요? 누구냐면 내 가방을 가져간. Do you know the man who took my bag? 한번 이렇게도 말해볼게요. 우리 옆집에 사는 그 남자 알아? 그 남자를 아냐라고 하기 때문에 Do you know the man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옆집에 사는 하고 붙여 말을 하는 거죠. 이 the man에 대해서 who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The man who lives next door. 특히 한국어는 옆집에 사는 그 남자 아세요? 처럼 뒤에서부터 말을 하게 되지만 영어는 앞에서부터 일단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Do you know the man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who로 붙여 말하는 이 감각이 필요해요. 한번 이 구체적인 단어를 좀 바꿔서 해볼게요. 옆집에 가수가 한명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옆집에 사는 그 가수 알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Do you know the singer who lives next doo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옆집에 배우가 살아요. 너그 배우 알아? Do you know the actor? 누구냐면 옆집에 사는 who lives next door?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관계대명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문장 때문일 거예요. The man who took my bag lives next door. 아마 이런 문장은 딱 봐도 너무 복잡해 보이죠? 조금 전까지는 Do you know the man? 까지 일단 한 문장 말하고 그 다음 문장
후하고 붙여 말하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그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린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원어민들 이런 구조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또 이제 이미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겨울왕국 나홀로즈 베투 다 외우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울왕국 전체 영화에서 이런 문장 구조를 말하는 경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원어민쌤이랑 말하거나 아니면 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이런 구조는요 좀 약간 나레이션 같아요. 내 가방을 가져간 그 남자는 옆집에 삽니다. 우리가 뭐 이런 문장을 말할 일이 있나요? 이거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세요. 쪼개서 한 문장 한 문장씩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 남자가 옆집에 사는데 A man lives next door. 내 생각에 그 사람이 내 가방 가져간 것 같아. I think he took my bag.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말하면 되세요. 제가 아까 관계대명사의 핵심은 두 문장을 한 번에 붙여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쪼개서 말하면 됩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배운 대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젯밤에 차 사고 난 그 배우에 대해서 들었어? Did you hear about the actor? Did you hear about the actor? 누구냐면 차 사고 난 뒤에 붙여 말하면 되죠. Who had a car accident? Who had a car accident? 마지막으로 이건 미국 유머인데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젯밤에 칼에 찔린 그 여배우에 대해서 들었어? 리즈 뭐뭐라고 하던데? Did you hear about the actress who got stabbed last night? Reese something. 칼에 찔리다를 stab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Did you hear about the actress? 누구냐면 who got stabbed. 칼에 찔린 일이 생긴 거죠. Last night. 이제 이 구조 완전 쉽죠. 그래서 Reese 누구누구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여배우 있으세요? Witherspoon?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No, not a spoon with a knife. 아니, 스푼으로 찔린 게 아니라 칼로 찔린 거거든? 재밌죠? 재미없었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말하기 위해서 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일단 that이 있고요. who 대신에 that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또 뭐 물건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which를 쓸 수 있고 that도 된다. 뭐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있을 텐데 실제 이 학교 문법이랑 회화에서 쓰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who, which, that 세 개로 말을 하는 거 좀 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또 what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how 얘네는 또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말하는지 또 이 용어 없이도 제가 잘 말할 수 있도록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